쌀값은 농민값 쌀 목표 가격 23만원 보장하라. 국회의원이 법안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300만 농민들의 요구를 절절한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 안에 있습니다. 농민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쌀값을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23만원 이거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농사 정말 못 짓는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답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답을 안 찾고 있습니다. 저희 전농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성을 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그 답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300만 농민들의 진짜 희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장하겠습니다. 쌀 목표 가격 현실화, 생산비 보장에 대한 요구는 농민 생존에 대한 요구이며 지난 8년간 피눈물로 감내온 농민 자진에 대한 요구이다. 쌀값, 농민값이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쌀에 대한 태도는 곧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한 태도를 가름하는 시금석 같다. 그 정점에 청와대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쌀을 둘러싼 농민들의 투쟁은 21세기 한국농업의 흥망을 놓고 버리는 반농업 세력과의 한판 대결이다. 농업을 반석에 올려 식량 주권을 바로 세우지 않고 국가 주권을 막을 수 없다.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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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진보다! 힘내라! 진보다!